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AI 덕분에 반도체 소부장주도 웃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괜찮으세요? 아, 예, 갑자기 목이 메였습니다. 네. 네. 일단 반도체 소부장 쪽들이 시장의 주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고치에 돌파하면서 AI 투자에 대한 확대 수혜가 계속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TSMC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예, 네, 일단은 예, 변화를 이끌어간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시장이 HBM과 그리고 또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또 CXL과 같은 이런 선단 공정 쪽으로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장의 변화가 나오는 만큼 앞서 강조드렸듯이 어떤 섹터와 종목 쪽에 집중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쪽을 계속 체크하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한 종목 TF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TFE는 반도체 후공정 쪽에 장비에 주력을 하는데 본인보드 테스트 소켓 관련된 쪽과 함께 시장에서 어떤 검사 장비 쪽에서 알려진 쪽의 모습들과 소재 쪽으로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삼성이 HBM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수혜를 받을 부분들이 높다라는 쪽과 함께 또 이제 차세대 D램 제품에 적용할 테스터를 내년에 양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들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었을 때 최근에 좀 위축된 주가 흐름들이 다시 반전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올해 주가 탄력들을 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가격대의 변화 접근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래가 조금 더 실리면서 주가 탄력들이 받게 되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을 기다리면서 일단 1차 목표가는 4만 원대, 손절가는 3만 원으로 대응하면서 어떤 흐름들 찾아보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 TFE 오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의 HBM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요즘 감기가 독하다고 하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반종민 소장님. 자, LCC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조 클럽에 가입하는 회사들도 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이게 LCC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실적과 관련된 것까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기업들은 계속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그 진웨어가 그 연간 실적에 대해서도 1조 정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이 한 1,800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18년 이후에 5년 만에 매출 1조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국제선 여객 운임에 따른 주요 포인트였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LCC 기업에 대해서는 단거리 노선이 이제 늘어난 것도 같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대형 항공사와 이제 LCC를 좀 비교를 했을 때 대형 항공사 기준으로는 2,400만 명 그리고 LCC 기준으로는 2,300만 명 정도가 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보니까 굉장히 그 LCC 쪽에 많이 따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LCC 기업에 대해서는 실적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기업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TA 항공이라는 기업을 가져왔고 이 TA 항공은 그 국내 대표 저가 항공사입니다. 4분기 매출액에 대해서는 약 한 3,700억 원에 대해서 좀 전년 대비 그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한 200억 원 정도를 봤을 때는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 여객 수송에 대해서도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4분기 때 이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전망을 봤을 때는 결국은 유가 하락에 따른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결국 그 여러 가지 그 유류비 감소에 대한 효과도 같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4분기 때 실적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올해 6월에 그 유럽에서 첫 취항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 늦어도 올 6월에 유럽 비행기를 좀 띄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최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합병이 좀 성사될 경우에는 유럽 노선에 대해서도 TA항공이 좀 배분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실적과 유럽 노선에 따른 이슈를 통해서도 단기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좀 짧게 2,83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오늘 관심 정보로 티웨이 항공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점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으로 인한 유럽 노선 이슈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 2,83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